오늘은 경남 합천에 있는 초계분지라는 곳을 가려고 해. 초계분지는 굉장히 널리 알려진 장소는 아니야. 이곳에 우리가 방문한 이유는 바로 직경 4km에 달하는 한반도 최초의 운석 충돌구가 발견된 곳이기도 해. 이곳은 약 5만 년 전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경 최소 200m짜리 운석이 떨어진 곳이야. 이 충격 에너지는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87,500배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곳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비가 약간 오고 있어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특히 승용차로 올라가려니까 길도 굉장히 좁고 물이 많이 고여 있었어. 이렇게 안개까지 끼어 있어서 올라갔을 때 경치가 어떨지 약간 걱정이 되는 날씨였어. 그런데 길을 잘 찾아서 올라갔어. 이곳에 올라갈 때는 초계분지라고 입력을 하면 나오지가 않고 대암산 패러글라이딩이라고 검색을 해서 올라가면 돼. 그리고 올라가는 길 중간중간에는 경치가 생각보다 아주 신기하고 좋았어. 산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래쪽의 경치도 보이고 특히 안개가 껴있어서 신비로운 분위기까지 연출되기는 했어. 아래쪽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긴 한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걸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냥 다시 차를 갖고 제일 위쪽까지 올라가기로 했어. 길은 좁지만 어쨌든 차는 통과할 수 있는 길이긴 했어. 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정상을 표시하는 돌이 있었고 그리고 초소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역시나 비가 오고 나서 안개가 너무 심하게 끼어서인지 아예 앞이 보이질 않았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곳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기도 해.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왕따나무처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 이곳은 팻말은 없지만 올라가게 되면은 초계분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조망점을 갖고 있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패러글라이딩 장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비가 와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너무 아쉬웠어. 하지만 날씨가 맑은 날에 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쉽지만 경치를 감상하려고 주변을 돌아봤지.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되돌아가기로 했어. 역시 돌아가는 길은 마찬가지로 안개가 끼어서 굉장히 예쁘긴 했어. 근데 한편으로는 뭔가 동물이 나올 것만 같은 무서운 분위기여서 약간 두렵기도 했는데 이 경치를 즐기면서 내려가기로 했어. 내려갔더니 아래쪽에는 안개가 좀 걷혀서인지 뭔가 풍경이 보일만한 장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그런 장소들을 찾아가면서 내려갔어. 계속 아쉬움이 남아서 뭔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계속 가졌었거든. 그래서 내려가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잠깐 경치를 구경해 보기로 했어. 그래서 완벽하게 분지 지형이 다 보이진 않았지만 대체로 저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곳은 합천군 초계면과 적중면이 포함되는 원형의 분지로 출수구가 하나뿐이고 한강으로 직접 연결이 된다고 해. 그리고 이 지형도는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어서 일부러 붙여보지 않으면 분지의 형상을 알 수가 없다고 해. 그 다음날 우리는 날씨가 맑아서 다시 한번 초계분지를 보려고 출발을 했어. 이 초계분지는 굉장히 독특한 그릇 모양이라고 하더라고. 그동안 운석이 충돌된 흔적이 여러 차례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했었는데 연구팀이 찾아낸 게 깊이 142m 그리고 탄소 연대 측정 결과를 통해서 약 5만 년 전에 생성된 한반도 최초 운석 충돌구임을 밝혀냈다 그래. 자, 지금 보니까 바로 운석이 충돌한 자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지. 운석이 충돌할 때 강한 충격파가 일어나서 지하에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안에는 충격 변성에 의한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다고 해. 그래서 퇴적층을 분석해봤더니 이 안에서 이러한
증거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연구팀에 따르면 이때에 실제로 운석 충돌구가 직경 4km에 달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충돌구는 약 200여 개이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2010년에 발표된 중국의 슈엔 운석 충돌구 이후로 두 번째라고 해.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타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가 있었어. 이때 5만 년 전에 운석 충돌로 인해서 합천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아마 초토화됐을 것이라고 해. 이때는 빙하기이기 때문에 원시인들이 주로 동굴에서 살고 있었던 때라서 아마도 원시 인류가 멸종되는 일은 면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소원을 이루었어.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을 수가 있었지. 그리고 이 초계 분지는 일출 명소이기도 해.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꼭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 이제 완벽하게 다 둘러보고 집으로 가야겠지? 그럼 이만 안녕.